다음 시리즈 몰아보기. 난 아내에게 물었다.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?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. 그래? 그럼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?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. 여보! 저 2만원짜리 맥주 한 마스터 사자.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무시하고 만원짜리 화장품을 샀다. 여보, 그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내가 맥주를 마시면 당신이 더 예뻐 보일 거야.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. 아내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리저리 보더니 말했다.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너무 늙고 뚱뚱해 보인다. 속상해. 당신 나한테 좋은 소리 좀 해줄 수 있어?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데?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. 일찍 일찍 좀 다니라고. 부장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는데 내가 별 수 있냐고.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냐? 그냥 너 혼자 살아.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?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겠니? 미안해, 앞으로 더 노력할게. 나랑 뭐 오빠 없이 살 수 있나?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. 문자고 카톡이고 다 초기화하고 완전히 새로. 오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게. 그래 오빠, 우리 다시 시작하자. 누구세요?